번째로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또 진보 정치의 큰 별, 고 노회찬 의원의 생애를 기리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어영 기자와 노회찬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했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그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뉴스 공장의 최근 1년간 유일하게 노 대표님이 출연하신 고정 방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겨레 기자 하영 기자와 함께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요. 네, 그래서 하영 기자가 어쨌든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국회의원을 시작하고부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회찬 의원이 의원이었을 때 삼성 그리고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졌는데 그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건의 발표가 2005년에 있었어요. 근데 대법원 판결은 2013년에 했거든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노회찬 대표의 그 정치 길을 완전히 막은 시기였어요. 그 시기 의원직을 상실했고요. 그 일은 의원이 된지 10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12년에 어렵게 다시 당선이 되시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양승태 사법부가 유죄를 때렸대요. 그래서 다시 잃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삼성 X파일과 지금 돈 받은 시기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그래서 X파일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했고 확정 판결이 나서 당선됐는데도 또다시 의원직을 상실한 거고. 그것이 이제 2013년, 2014년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 또 드리자면, 2심까지는 무죄였대요. 근데 대법원 판결이 늦게 내려졌는데, 무죄였음에도 대법원에서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13년 판결이 난 이후 2016년 4월 선거까지는 너무도 힘든 시기를 노회찬 대표가 보내셨고요. 그 시기마저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양승태 대법원에서 그 판결뿐만이 아니라 기무사 사이버 국정원 댓글 사건 또 여론 공작에서도 늘 노회찬 대표는 중심 소재였고요. 그래서 노회찬 대표를 죽이는 그런 일에 계속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진보 정치 하시는 분 중에 대중 소구력이 가장 뛰어난 분이셨어요. 노회찬 대표가. 그래서 항상 타겟이 된 분이었고요. 진보 정치의 역사를 함께 하셨고, 1990년대 초반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부터 시작했고, 그 이후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 이때 정치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선거투표 날 김종필 당시 자민련 대표가 되느냐, 노회찬 당시 비례대표 후보 8번이 되느냐를 가지고 새벽까지 박빙의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결국 노회찬 당시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김종필 자민련 대표는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래서 그때 진보 정치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나왔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대표가 대중 모두에게 각인이 된건 2014년 KBS TV 토론, 심야 토론 때였고요. 그 당시 TV 토론들, MBC 토론이라든지 KBS 토론이든지 그때 토론 방송은 지금의 사회적 영향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고 재미있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토론하셨던 분들이 지금의 농객들이 되신 거예요. 지금 막 빛을 보시는 뭐 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여러 분들이 그때 당시에 토론회에 참석하셨던 분들이고 그 중에 한 분이 노회찬 의원이세요. 그때 당시에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한10% 이상이었는데, 인기가 많았죠. 그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그 당시 노회찬 의원이 삼겹살 판가리론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한 인기를 얻으셨는데, 그게 서민의 언어로 우리의 일상 언어로 정치를 비유하는 것이 처음 있었기 때문이고, 모두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썰전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인기가 확 치솟았잖아요. 치솟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20대한테는 갑자기 눈에 띄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중에 갑자기 눈에 띄게 된 정치인이 노회찬 대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활동적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그 어글의 조선왕조실록이라는 책도 쓰셨고요.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대중서적으로서도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의 일이고요. 실제로 문학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으시대요.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은 저는 이분이 정치를 안 했다면은 문화예술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는 또 작곡도 하셨다고 하고요. 본인은 움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움치도 맞으시대요. 김어준 공장장이 들어봤는데, 그렇기도 하고, 또 때로는 첼로도 연주하실 줄 알거든요. 그래서 첼로 연주도 하시고, 또필 받으시면 작곡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이 노회찬 대표가 말씀하실 때는, 시민의 삶이 너무 팍팍 하니까 악기 하나는 다룰 정도의 여유로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곤 했대요. 근데 본인은 정작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셨어요. 그 여유로운 삶을 살지 못한 대신에 열심히 뛰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실제로 이루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진보 정치사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래서 국회의 이제 주요 활동으로 이제 그 법안이 60개가 넘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데 공을 세운 장본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그 대체 복무제를 하는 거 그거를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셨던 분이고 또 특수활동비 폐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확대하는 것도 발의를 해 두신 상태인데 계속 계류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노회찬 원내대표도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였고요. 본인이 만들어 놓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한발 업그레이드 하는 거래요. 그래서 좀더 진전시키려고 무단히 애를 쓰신 분이 노회찬 대표세요.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 말로는 이제 노회찬 대표가 그 넥타이가 최소한 10년 전거 그대로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 인터뷰할 때 그거를 최근까지도 차고 나오셨던 걸 봤고요. 하호영 기자는 이제 구두도 굉장히 오래 신으신 그런 모습들을 봤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주 충격이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원내대표들이 함께 미국 다녀왔는데, 다녀온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원내대표들뿐만 아니라 각
각당의 이제 정치인들, 그리고 특별히 청와대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진보 정치의 상징이 사라졌다. 아이콘이 사라졌다. 그래서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발의는 이제 27일이고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들었는데, 처음에는 정의당장으로 진행을 하고요. 국회장으로 바꿔서 진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장지는 마석 모란 공원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정치 자금 때문에 목숨을 안타깝게 잃으신 거잖아요. 우리 노회찬 대표님이.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님이 그 정치 자금법 얘기를 좀 하셨어요. 정치인들이 현재 세비와 현재 자금법 하에서는 굉장히 돈에 쪼들린다고 하잖아요. 정치 자금에 유입된 경로라든가 운영하는 실태, 사용, 출구 이세 가지 모두를 규제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실제로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과거에는 이제 박스채로 트럭으로 돈을 실어서 정치 자금을 바치고 이랬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 자금법이 굉장히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뒷돈으로 돈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처럼 아주 돈이 많거나 끈이 좋아서, 그리고 누설의 위험이 없는 분들은 이제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자금법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만간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 됐습니다. 노회찬 대표님께서 4천만 원을 받으실 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셨다는 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보는 거는 우리의 정치와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일이 되는 것 같아요. 새가 날아든다에서는 그 특검을 만들어 놓고 보면 누군가 표적을 잡아서 먼지털이로 수사를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 제가 왜 시작했냐면요. 새날에서는 최민희 의원이 날아들었어. 최민희 의원이 날아들었어요. 최민희 의원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노회찬 대표가 어떤 분이신지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심경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회찬 대표를 죽인 거는 특검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는 특검이라는 거예요. 그 특검을 만든 사람들이 국회라는 거죠. 그것도 드루킹 그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한 건데, 결국에 특검이 조사를 해보니까 댓글 조작으로는 과거에 연루된 걸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히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 표적을 잡아서 먼지털이 수사를 한 거예요. 그게 결국 노회찬 대표였던 거죠. 그리고 드루킹 일당이 어쨌든 노회찬 대표를 찍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드루킹 일당이 먼저 접근을 할 때는요, 경공모 출신 중에 그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사람을 찾는데요. 경기고등학교 나오셨거든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년 재수하시고 경기고등학교 들어갔고, 경기고등학교, 그러니까 1978년 이후로는 뺑뺑이로 이제 학교를 가지만, 그 전에는, 1978년 이전에는,
학교를 이제 시험으로 봐서 들어갔잖아요. 그 이전, 그러니까 1978년 이전엔 굉장히 끈끈한 그런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가 있대요. 동료 간의 그러니까 동년배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사람을 찾아서 친구가 이제 돈을 건네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면 그냥 접근하지 않은 거죠. 그 노회찬 대표의 그 시기에 돈이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그래서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4천만 원을, 그러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나눠서 받았다고 하는데, 준 거죠. 당시에는 후원에도 없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건데, 갑자기 이제 창원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출마를 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돈도 없고 힘든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포착해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노회찬 의원은 사실 청탁을 들어줄 만한 힘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찍어서 노회찬 대표가 그 당시에는 창원으로 가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내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친구예요. 나는 경기고등학교 출신 당신과 같이 졸업한 누구누구입니다. 아니면 정말 친한 사람이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사실상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적 수사한 거죠. 그래서 국회가 노회찬 의원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최민희 의원이 얘기하기로는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건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근데 너무 순결한 심성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사람은 수천만 원, 수천억을 정치 자금으로 받아 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힘든 시기에 친구가 준 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들이 표적으로 놓고 찍어서, 노회찬 대표로 찍어서 그렇게 그 당시에 접근해서 준 돈이었잖아요. 그런 기획된 공작 속에서 돈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돈이었는데, 그거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 그 사람이 노회찬이라는 거예요. 네. 죽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신지 아시죠? 모든 온몸의 용기를 거기다 쏟으신 거예요. 그 죽음에. 정의당과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적 양심을 걸고, 정의당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회찬 대표를 추모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을 좀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 그냥 이렇게 보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고요. 그리고 많은 시민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우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순결한 양심에, 그리고 순결한 심성에
존경과 또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제 인생에 있어서 노회찬 의원 같은 분을 정치인으로 우리가 함께 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제게는 영광이었고 또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 가족분들께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또 그런 지지를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